운행을 시작합니다. 운행 전 노선버스를 입력하여 주세요. 노선번호 미입력 시 과다요금이 발생하거나 버스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병원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김포 우리병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북간환승센터 구터미널입니다. 승객 여러분,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침에 따라 마스크를 미착용하신 분은 승차가 제한됩니다. 이번 정류소는 북간환승센터 구터미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사위압 김포고입니다.
2번 정류소는 김포초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산호아파트 북변지구입니다.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에 의해 지정된 자리입니다. 주변에 교통약자가 서 계시면 자리를 양보합시다. 또한 차 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출발 정차 시에는 손잡이를 2번 정류소는 오플러스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안 실크밸리입니다. 스카이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월드아파트입니다.
월드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블로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검단 초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검단고교입니다. 승객 여러분,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침에 따라 마스크를 미착용하신 분은 승차가 제한됩니다. 차 내에서는 반드시 코와 입을 가린 채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대화와 통화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단고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검단용역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검단용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검단 출장소입니다.
출장소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완정초등학교 검단도서관입니다.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마전초등학교입니다.
강화 방침에 따라 마스크를 미착용하신 분은 승차가 제한됩니다. 차 내에서는 반드시 코와 입을 가린 채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대화와 통화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장은 동문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보람프라자 앞입니다. 보람프라자 앞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원당 사거리 범단산 사박물관입니다.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유현 사거리입니다.
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고 내리시면 다음 승차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장기동입니다. 등을 위해 지정된 자리입니다. 주변에 교통약자가 서 계시면 자리를 양보합시다. 또한 차 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출발 정차 시에는 손잡이를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2번 정류소는 계양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계양중학교입니다. 계양중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교련역입니다. 승객 여러분,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침에 따라 마스크를 미착용하신 분은 승차가 제한됩니다. 차 내에서는 반드시 코와 입을 가린 채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대화와 통화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번 정류소는 백순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교련 차량기지 센트레빌 3단지입니다. 2번 정류소는 교련 차량기지 센트레빌 3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교련 담리교회입니다. 2번 정류소는 교련 담리교회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계양 센트레빌 1단지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녹된 선불 또는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녹음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류소는 계양 센트레빌 1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동현자 입구입니다.
부산초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동양주공 1기단지입니다. 승객 여러분, 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고 내리시면 다음 승차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1기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동양지구 입구입니다. 2번 정류소는 동양지구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하우스토리 아파트입니다. 승객 여러분, 차대의 교통량 좌석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해 지정된 자리입니다. 주변에 교통약자가 서 계시면 자리를 양보합시다. 또한 차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출발 정차 시엔 손잡이를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련관 어린이 과학반입니다. 경방초등학교 계양산전통시장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이만역입니다. 승객 여러분,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침에 따라 마스크를 미착용하신 분은 승차가 제한됩니다. 차 내에서는 반드시 코와 입을 가린 채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2번 정류소는 이만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이막사거리입니다.
정류장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세부 아파트 계양구청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등록된 성불 또는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산 공고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동부 아파트입니다. 19 방역 강화 방침에 따라 마스크를 미착용하신 분은 승차가 제한됩니다. 차내에서는 반드시 코와 입을 가린 채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대화와 통화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운행을 시작합니다. 운행 전 노선버스를 입력하여 쓰세요. 노선번호 미입력 시 과다요금이 발생하거나 버스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차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출발 정차 시 손잡이를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핀을 뽑은 후 노즐은 화재 방향으로 향하고 손잡이를 움켜쥐어 분사하시고 차량 앞쪽 좌우측의 비상 방향으로 창문을 깨고 신속히 탈출하시기 바라며 즉시 112나 11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부현동 초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태평아파트입니다. 정류소는 태평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은행마을입니다.